왜 이래? 아버지 어디 계신지 말해.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? 당신이랑 채설이니 한 짓이라는 거 다 알아. 당장 아버지 어디 계신지 말해! 아, 난 모르는 일이야! 모른다고? 홍순복을 채설인으로 만든 것도 그동안 채설인을 이용한 것도 다 당신인데 당신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? 아버지 어디 숨겼어? 이번에도 날 모함하려는 건가? 누나는 속였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통해. 그래, 네 누나는 또 속을 거야. 네가 이렇게 날 몰아세우고 날 뛰더라도 모함이라고 말하면 순진하게 또 내 편을 들어주겠지. 어? 뭐? 네 누나가 얼마나 바보인지는 이번에도 잘 봤잖아.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. 네 누나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. 20년 넘게 당신만 믿고 살았어. 아무리 복수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거짓으로 한 결혼이라지만 그래도 함께 보낸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, 미래도 있는데 어떻게 누나를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? 어떻게? 나도 힘들었어.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요만큼도 없는 네 누나를 살아주느라 아주 피곤했다고. 자꾸 이러면 다 불어버리는 수가 있어. 어차피 유회장이 내 손에 들어왔는데 네 누나한테 모두 거짓이었다고, 복수를 위해서였다고 다 말해버리는 수가 있어. 네 누나를 정말 생각한다면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. 이 사실이 밝혀지면 네 누나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나. 안 그래? 변일구나! 조금만 기다려. 내가 회장 자리에 오르면 네 아버지 장례는 네가 치를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. 아버지 잘못되시면 너도 죽는 거야, 알아? 다 같이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. 이래서 내가 정원에 나와보라고 한 거야? 이걸 보여주느라고? 어? 이제 누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. 나 좀 일으켜줄 거구나. 이 인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. 이건 다! 이건 다! 이건 다!